다음 소식입니다. 입시 정책을 만드는 대입 공론화위원회가 운영하는 게시판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 명이 사실상 같은 글을 여러 개 올리거나 인신 공격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측은 개입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입니다. 사실상 같은 개편안을 지지하는 게시글 10개 중 7개를 한 명이 도배하거나 다른 정책 지지자에게 인신공격을 퍼붓는 글도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토론 기능이 마비됐지만 공론화의 측은 개입할 의지가 없습니다. 게시판 여론은 대입 정책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시민참여단체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 보니 게시글을 점수로 환산해 결과에 반영한다거나 교원단체가 회원 300명을 동원해 몰표를 넣었다는 등의 소문까지 돕니다. 첫날 쓴 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이었나 싶어서 좀 황당하고 좀 화가 납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인단이 게시글을 보고 참고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 400분이 과연 그 3천 개를 다 읽어보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는 좀 이렇게 정리해서 통계 정도는 내주셔야 되지 않나. 일부에서는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 교육 전문가들은 공론화 결과에 승복하게 하려면 절차와 과정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윤내웅입니다.